도착을 일단 했고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늘처럼 여행을 왔을 때 없어서는 안 되는 뭐 필수적인 존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악명 높기도 합니다. 왜냐면 리뷰어가 할 말이 없어 필요한데 왜 필요한지 말을 못해요. 일단은 짐 먼저 실을게요. 왜냐면 정말 필요한 건데 따로 뭔가 설명을 할게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전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뷰를 다 찍어놨다가 폐기까지 했던 전설 제품. 외관이죠. 외관이 진짜 필요한데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할 말이 생겼어요. 일단 벗겨보면 압니다. 짠! 사실 긴가민가 했거든요. 새로 나왔다는데 돈이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환율 때문에 그런가? 해서 받자마자 펴봤거든요. 커! 완전 커! 지난번 께 거짓말 조금 못해서 3분의 2만 했어요. 그래서 뭔가를 실을 때 되게 애매했거든요. 얘는 제가 짐실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에 있는 거다 실립니다. 일단은 아래판을 먼저 달고요. 그리고 모아 캠핑 게 프레임이 좀 튼튼해요. 얘네가 주문을 해서 자체 제작을 한 후에 실험 과정을 거쳐서 출시를 한다고 해요 보통. 그래서 써 보면 튼튼합니다. 얘가 하중을 100kg까지 버틴다고 하니까 괜찮은 거죠. 사실 이 외관 없으면은 이런 거 언제 옮기고 있겠어요. 다 알아서 한땀한땀 한땀 옮겨야 되는데 사실 이런 거를 엄마들이 할 수는 없으니까 아빠들이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건 없으면 못 한다고 봐야죠. 왜건 사이즈 애매하셨던 분들은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뭐가 되게 주섬주섬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앵간한 건다 싫어집니다. 일단 필요한 것만 싣고 이동을 해볼게요. 그리고 바퀴가 커. 일단 바퀴가 커. 바퀴 크면 무조건 좋거든요. 아까 설명을 못 드린 게 있어요. 얘가 하중 100kg라고 했잖아요. 뭐, 물론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끌고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올리면 되거든요. 올리고, 빼서 끌고 가면 돼요. 자, 형은 가자. 이제 끝났다. 네, 아, 형. 디다. 아이고, 뒤다. 아이고, 뒤다. 가자. 아이고, 아이고. 우리 어비 탔어? 응, 어, 탔어. 갈게. 가장. 가자. 아, 뭐, 사람 찮죠 아, 모르겠다. 야. 하중이 좋아가지고, 이게. 사실 이게 외관 없으면은 지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안 써보신 분들은 진짜 이 편함을 모르죠. 일단 이러면은 거의 정리가 끝이라서요 사실 뭐밑에를 잠가도 되고 안 잠가도 되는데 저는 귀찮아서 굳이 잠지진 않는 편이에요. 그만 찍으셔도 돼요 이게 끝이거든요. 외관이 진짜 할 말이 없어요. 만약에 저 모아 케이핑의 장점을 얘기를 하라면 일단 앵글이 좀 튼튼하고요. 제품이 뭔가 삐그덕거리는 게 덜해요. 저렴한 애들 보면은 이렇게 좀 관절 풀린 듯이 삐그덕거리는 게 있는데 쟤는 조금 그런 게 덜하고 아까 제가 크기를 설명을 드렸나요? 보통 외관들이 크기가 거의 동일 사이즈예요 기본적으로 조금 작은데 큽니다. 일단 국내에서 가장 큰 사이즈고 아까 제가 안에 들어가는 것도 보셨다시피 하중도 100kg이기 때문에 크게 뭐 얘는 이런 부분은 불편해요 라고 말할 부분이 없을 정도로 쓸만합니다 한가지의 아직까지의 단점이 있다면 상판이 출시가 안 됐어요 이게 보통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든 상판이 얼추 맞거든요 근데 쟤는 크기가 초대형 크기이기 때문에 상판을 지금 테스트 중이랍니다. 금속으로 테스트해서 만들고 있다고 하던데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제 직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리 그런 정보를 좀 받을 수 있다는 게 모아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더할말 없어요. 진짜 없어요. 끝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정 v 였습니다